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천에서 화천 농부들 그리고 화천에서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정옥순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저는 이제 화천에서 비타민 나무라고 이제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비타민 나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조 가공, 그다음에 상품 판매, 농산물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비타민 나무를 먼저 제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부터 잠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제 비타민 나무를 2006년도에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1년 거의 한 16년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나무라는 게 워낙 소비자한테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나무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판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정보를 찾아도 그때는 정보가 없을 때였거든요. 제가 이 비타민 나무를 시작한 게 2006년도였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다 보니, 우리가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비타민 나무를 검색했을 때 다양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시작할 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디서 구매를 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다라는 하고 이런 비타민 나무라는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비타민 나무를 수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는지, 그 다음 우리는 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타민 나무에 대한 생태적인 거를 알려주는 그 다음에 그렇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일기를 쓰듯이, 그 다음에 농장 일기를 쓴다 생각하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도 2006년부터 이제 무농약을 처음에 이제 비타민 나무를 시작했을 때, 무농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뭐 무농약이나 유기농 전환기 뭐 이렇게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농사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 일기를 쓴다 생각하고 기록을 남긴 게 블로그하고 네이버 카페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도 SNS를 또는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를, 이거를, 농산물을 난 이렇게 해서 꼭 팔아야 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도 좋지만, 어떤 나의 일기, 그다음에 나의,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이제 여기에 써내려간다라는, 채워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의 시작을 저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료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직접 손발로 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돈이라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광고비를 지출을 해서, 키워드 광고나, 뭐, 파워링크, 뭐, 오버추어, 뭐, 이런, 키워드 광고를 해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SNS라는 거를 좀 일찍 접했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면서
내 농산물은 이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이제 서서히 알리면서, 언제 재배하고, 언제 수확하고, 언제 판매하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알리다 보면은 그분 소비자가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좋은지, 그 다음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조금 안전하게 할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게, 비타민 나무 열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를 이 사진 한장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화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화천인데, 강원도 화천에는 산천어 축제가 겨울에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달 동안, 1월 초순경부터 1월 한 거의 6, 7, 8, 뭐, 요때 시작을 해서 1월 23, 아니 또 늦게 하면 27, 27, 8, 요때쯤 축제가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가 열리는 게 보통 23일이에요. 23일. 그래서 23일 동안 그 축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평균, 지금 거의 한 100만 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이상의 180만 명까지도 이제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사진 한 장에서 겨울에, 이런 농장의 풍경이 된다고 하면, 뭐 180만 명 중에 한 1% 또는 한5% 미만 되는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찾아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비타민 나무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농사라는 게 어때요? 지금 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농사를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를 처음엔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SNS 온라인 홍보 판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잠깐만 요제 사진을 조금 작게 해서 제 PPT를 잘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나면서 하면 좋은데,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네요. 네. 자, 그래서, SNS, 온라인 판매, 홍보 트렌드,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때요, 지금? 코로나19, 2020년 1월 산천어 축제, 기후변화, 비대면 사회적 거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도 화천 농부들이라는, 제가 화천 농부들의, 농업회사법인 화천 농부들의 제가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10명의 화천에 있는 농부들이 강소농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람이라는 자율 모임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율 모임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자주 만났거든요,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365일 중에서 한 100여 일 정도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10명이 전체 다 모인 거는 한 1년에 한 50일 정도 되는데요. 그 10명이 다 모이지 않고 3, 4, 5 만나는 일이 거의 한 1년에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113일 정도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밥도 먹고, 그다음에 차도 마시고, 때로는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만나서 서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화천 농부들이라는 그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곳이 우리 화천 농부들의 공간인데요.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의 그 1인당 10명이 100만원씩 출자를 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을 임대했죠.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꾸준히 나가요. 그리고 그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기장료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매달 나가는 게 평균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 80만 원이라는 비용이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사무실을 임대하고 어떤 이제 뭐 여기서 뭔가 뭘 한다는 게 그걸 유지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9년에 12월 17일 날이 사무실을 오픈을 했거든요. 이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이곳이 한천화 축제와 거의 한 100m도 안 되는 곳에 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꿈도 야무지게 꿨고요. 그래서 이제 산천어 축제의 위치랑 가까우니까 뭔가 이제 좀 해보겠다라는 이제 결의를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면서 10명의 농산물, 10명의 농가들이 나오는 저희가 뭐 토마토도 하고 있고 자색 와송 농장, 산초, 그다음에 산소 한과도 하시고요. 그다음 저는 비타민 나물 하고 양파, 도라지, 뭐 배추, 감자, 다양한 농산물을 하세요. 고추, 뭐 옥수수, 뭐 들깨, 참깨 안 하는 게 없죠. 네, 그래서 그 많은 농산물을 한 곳에서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해보자 해서 이제 여기가 로컬 푸드 매장 형식의 네,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회사 법인은 휴게 음식점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소분업, 네, 식품 소분업도 되어 있고, 그다음 유통 전문 판매업, 네, 지금 이제 너무 긴장을 했나 보네요. 예, 네, 유통 전문 판매업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 신고도 이제 당연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판매만 잘하면 되는데 저희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산천어 축제 어땠나요? 네, 많은 분들이 연간 180만 명 이상의 연간이 아니죠. 한 달. 한 달에 180만 명의 사람들이 왔던 곳인데 지금 저희가 2020년에 1월 산천어 축제는 개최를 못했죠. 거의 못했죠. 네. 왜냐면 이제 겨울에 장마 오듯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얼음이 얼지를 않고 네. 물이 너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이 네, 자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이 사무실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비대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뭔가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게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자, 저희가 어떤 걸 판매하게 됐냐면 지금 2020년에 가장 핫하게 판매를 했던 게 딸기 화분이에요. 1년 내내 딸기꽃이 피는 가을 딸기 곳을. 자, 우리 지금 이제 가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1차 농산물부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공과 1차 농산물, 2차 농산물, 뭐, 이런 이제 상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1차 농산물은 저희가 이제 딸기 화분, 1년 내내 딸기꽃이 피는, 그래서 이 딸기 화분을 지금 보이는 네, 화면에 보이는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네, 상태에 이렇게 건강한 화분을 판매를 해요. 어떻게 판매를 하냐?
흙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 예, 흙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고객에게 배송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딸기화분은 어떻게 배송을 하고 저게 잎이나 꽃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게 상상이 안될 거예요. 하지만 이 포장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스박스에, 여기 이 화분에 있는 밑에 흙이 있는 부분을 비닐로 꽁꽁 싸서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단 먼저 포장을 해요. 그리고 이 상자에 넣어서, 이 위에, 우리가 이제 오뎅, 어묵꼬치 있잖아요. 어묵꼬치를 그 나무젓가락처럼 생겼지만 좀긴 꼬치를 여기에다 꽂아가지고 화분이 좌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요. 근데 여기에서도 한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뭐냐면 비용을 조금 절감하려고 어묵꼬치 하나만 했었어요. 하나. 처음엔 하나만 해서 이 농가에서 본인 집으로 배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게는 왔지만 약간 조금, 네,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어묵꼬지 하나를 고정시킨 게 아니라 두 개를 고정을 시켰어요. 화분에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두 개를 고정을 해서 이 화분이 진짜 이 아래 고정이 되게끔 해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자를 들었을 때 흙이 있는 부분이 당연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택배에 이제 취급주의 해가지고 상품을 배송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흙한톨 떨어지지 않고 배송된다는 것도 신기해하고, 그다음에 이 딸기 화분이 2만 원이면 사실 싼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코비드19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땠어요? 사람들이 학교를 못, 아,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다음에 1년 거의 뭐 1년 내내 이제 학교를 못간 아이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거의 대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딸기라는 게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와요. 딸기의 한 살이.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초등학생 한 명, 그다음에 초등학생 두 명이 있죠. 자녀가 둘이 있으면 이 딸기를 하나만 살까요? 딸기 화분을 두 개를 사요. 두 개를.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있으면 내 것도 있고 오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같이 하나 엄마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딸기 하나를 가지고 같이 보고 키우고 물 주고 꽃이 어떻게 피는지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덩굴손이 아니 이 딸기에 런너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같이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네 각자 따로따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니거내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를 팔 거를 두 개를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효과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